무모한 거지. 꿈만 꿈이면 꿈이 아니야. 달리 설명할 수 없는 이건 사랑일 거야. 어떡해요? 저희가 여길 좀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추울까요? 이렇게 빙글하면서 360도 회전을 해야 되나? 네, 다음 곡은 또 솔로곡? 네. 근데 솔로곡이 제일 재밌지 않아요? 네. 정말인가요? 네. 안 해요, 지금 가위바위보? 안 해요, 지금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아싸! 이겼다, 드디어 이겼다! 이걸 지내? 제가 해볼게요.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제가 방송을 하고 있던 트위치라는 플랫폼이 이번에 없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노래는 약간 트위치가 없어졌지만 계속 함께했던 우리의 추억을 간직하고 싶은 그런 저의 트위치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께 들려주고 싶은 노래입니다. 네.
김수련이 이 노래 한다고 했을 때 어 그래 해라 이랬는데 네. 저런 멘트하고 들으니까 약간 F로서 눈물이 날 것 같네요. 에이, 슬퍼요. 그래도 V치가 없어진다 해도 예. 투수들이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 맞죠. 힘을 내어 모아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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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안 없어진. 좋겠다. 다음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네요? 일단은 네. 순이 그룹에서 네. 쳤던 춤인데요. 네. 조금 옛날 노래예요. 어? 설마 그 노래? 네 맞습니다. 좀 섹시한 노래인데 이효리님의 Hey Mr. Big 혹시 아세요? 네. 그거 할게요. 야. 그래서 다음 노래가 뭔지 저희의 동선을 좀 짜왔거든요. 다음 노래는요 신곡이에요 무려. 근데 너 제이 맞아? 저 ESTJ예요. 너 왜 제이야? 너 제이 아니야. 너 제이 내 아는 사람 중에서 너 제이 아니야. 제가 제이니까 다미님이랑 친구할 수 있는 거예요. 뭔 소리야? 내가 제이인데. 내가 제이예요. 절대 아니야. 진짜. 나보다 더 아니야. 다미님은 하고 싶은 일이 생기면은 네. 하루 전에 준비하거든요? 저는 그래도 한 3일 전에 준비해요.
준비. 그게 문제가 아니죠. 계획을 하는 게 제의인 거잖아요. 계획을 해서 하루 만에 성공을 시키는 거죠. 근데 다미는 하고 싶은 게 있으면은 하루 밤새서 하거든요. 저는 근데 잠을 자면서 준비를 한다는 점이 약간 차이가 있다. 에, 그거는 실행력의 차이인 거지 제의의 차이가 아니죠. MBTI 잘하는 척 하는데 아무것도 모르시네요. 일단 본인 MBTI가 제일 이상해요. 저 MBTI INFJ거든요? 이렇게 말할 때마다 전 진짜 재수가 없어요. 왜 재수가 없어? INFJ 중에 하나도 저랑 맞는 게 없는데 INFJ라고 하고 다니는 게. 아니 INFJ가 나왔으니까 INFJ라고 하죠. INFJ로 이렇게 맘대로 정해가지고. 그게 뭔 소리야. 하고 싶은데 MBTI가 어딨어. 어떤 날은 INFJ 어떤 날은 뭔 소리야. 나 INFJ 오늘은 INFJ. 아니 방송에서 했는데 INFJ가 나와가지고 INFJ라고 하는데 그거는 너가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성격으로 정한 거지. 아니 보여주고 싶은 성격이 어딨어. 짜증나네. 아니 이런 애가 나의 친구라니. 이런 거짓말쟁이가 나의 친구라니. 다음 곡이 뭔데요? 그래서 다음 곡은 신곡입니다. 오 신곡인데 그 새로 나온 느낌의 의미의 신곡이 아니고 저희가 처음 추는 노래다라는 그런. 아 네 신곡이에요. 신곡 네 신곡입니다. 뭐죠? 무슨 노래 나왔냐면요 그 프로듀스 101에 나왔던 루머. 네 루머 아시나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해봐 를 같이 떼창해주시면 좋겠지만 아마 안 해주시겠죠? 그래서 해줄 거랍니다. 네 지켜볼게요. 모두 괜찮을 거라고 그렇게 말해봐.